뭐야? 어, 펫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지? 헐, 전설 펫 주신다고요? 진짜? 와,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잠수를 잠깐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모였네. 전설 펫이라니. 와, 이거 황금지? 아, 감사합니다. 어, 또 거래 왔어. 헐, 고마워요. 어, 갑자기. 어, 잠수하고 있었는데 엄청 뭔가 막 주시네. 어, 또, 아, 감사합니다. 또 거래가. 뭐 하는 거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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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엄청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 또? 헐! 와, 이거 내가 받아도 돼? 자동차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와, 레전더리 자동차.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거? 오! 와, 진짜 들어왔어. 와, 헐. 와. 슈퍼카. 헐, 또, 또 거래. 이거 미치겠네. 무한 소매 넣기 각 아닙니까, 이거? 아니, 시작한 지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뭐, 엄청 막, 오, 패더. 아, 감사합니다. 아, 또? 또? 삼중 유모차. 또 왔어, 거래가. 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와, 또 거래가 이거 끝내질 않아, 지금. 무한 거래입니다 이거. 어, 너구리까지. 와, 진짜 잘 쓸게요. 어, 거래가 또 왔어. 와, 레전더리 알 두 개. 와, 이것도 제가 받아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어, 거래가 끝나질 않는데. 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요. 와, 이거 무한 거래. 아, 어, 감사합니다. 또 레전더리 펜. 와, 진짜 고마워요. 와, 이거 뭔 일이야 이게? 아, 이거를 내가 지금 다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받고 있네. 아, 고맙습니다. 또 주셨. 와, 선물까지. 와, 진짜 잘 쓸게요. 와, 미쳤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엄청 많네 지금. 오, 이거 탈 것, 날 것까지. 감사합니다. 어, 정신이 없는데. 저것도 주시고. 우와, 야, 이제 이거 받아도 되나? 와, 진짜 엄청 많이 아이템을 받았는데, 펫, 유모차, 음식, 차량, 그리고 장난감, 어, 주신 모든 여러분에게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입양하세요. 재밌게 플레이하고 영상도 많이 많이 만들겠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어, 일단은 펫을 보면요, 지금 알도 많이 받았고요. 와, 그리고 이 골든렛, 그것도 전설 펫인 것 같은데 무려 4개나 받았습니다. 와, 이거 4개 있으면 네온이라는 그 삐까뻔쩡한 펫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왕실 에그도 하나 받았고요. 그리고 이 벌이 날 수가 있더라고요. 와, 이거 날펫 주신 분에게 너무 고마워요. 와, 와, 나 이거, 와, 실질적으로 시작한 건 10시간도 안 됐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아이템을 줘가지고 진짜 입양하세요 고수가 된 느낌입니다 지금. 그리고 와, 개구리도 받았어요. 와, 그리고 코알라, 라마, 너구리, 자, 강아지 펫들도 엄청 받았고, 와, 테디베어 같은 이제 물소, 그리고 타조도, 와, 타조가 다섯 개나 지금 있어요. 와, 그리고 네온 펫을 받았습니다. 와, 와, 네온이라는 펫을 받았는데, 뭐 그냥 펫이랑 비교해 볼게요. 아, 그냥 흑 표범은 이렇게 반짝이지가 않고, 아, 네온은 귀랑 다리, 이게 발바닥이랑 꼬리가 빛나네요. 와, 이래서 네온이구나. 이게 제일 좋은 펫인가봐요. 어, 진짜 고맙습니다. 와, 펫 진짜 이렇게 많이 엄청 받았고요. 유모차도, 와, 이거 어떤 분이 막 끌고 다니는 거 봤는데, 와, 이걸 제가 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와, 그리고 와, 진짜 유모차가 엄청 많네요. 전 유모차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강아지 집 유모차, 보안 애구 유모차, 물방울 유모차, 기본 유모차. 와, 음식은 진짜, 어? 이건 뭐지? 오! 플라이 쿠션. 와, 이거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는 펫들에게 먹이면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물약이잖아요. 이거 또 언제 받았지? 와, 바나나. 와, 바나나 자동차, 강아지 자동차에다가 레전더리 자동차. 와, 이거 두 개나 받았었네. 와, 와, 그리고 여행용 집도 받았어. 이건 뭐야? 장난감도 이런. 와, 도라에몽 전용. 와,
대나무 헬리콥터. 와, 그리핀 추진기는 뭐지? 야, 진짜. 웃기다, 웃겨. 글라이더. 이거 로벅스로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날라다녀. 와, 진짜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진짜 너무 황송할 따름이에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헐, 네온이 하나 더 있었어. 강아지 네온. 크, 얘를 민뚱이로 해야겠다. 너는 민뚱이야. 오케이. 민뚱이가 저번화에 부활했는데 벌써 네온이 돼버렸네요. 자, 뭔가 엄청나게 고수가 된 기분이에요. 여러분들 덕에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가 지금 보니까 여기서 팔고 있었구나. 뭐지 이거? 와, 로벅스로 구매해야 되는 거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와, 진짜 너무 고마워요. 전설 슈퍼카였어 이게. 좋았어. 이제 슈퍼카도 생겼고 민뚱이도 최종 등급 네온 등급으로 변했으니까 집도 좀 바꿔야겠어. 이게 너무 집이 작아가지고 뭔가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자, 집을 변경할게요. 아, 그래도 여태까지 제가 놀았던 건 아니에요. 잠만 잤지만 2,910달러가 모였습니다. 캠프장에서 정말 열심히 잤거든요. 오늘 한번 새로 추가해가지고 지금 작은 집이니까 한 단계 더 높은 가족 저택으로 해야겠다. 이거 489달러. 오, 내 돈. 오, 집이 변했어. 그래, 이런 좋은 자동차에 밑둥이까지 있으니까 대저택으로 옮기는 게 맞지. 색깔은 역시 빨간색이 이쁘지. 아, 집답다, 집다워. 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오, 와, 집 이렇게 커져도 돼? 이거 이삿박스입니까? 이 통은 뭐지? 집이 엄청 크다. 소파도 그대로 있고, 여기 뭐지? 우와! 와, 원래 원룸이었거든요, 제가. 원룸이어가지고 화장실이랑 자는 방이 붙어 있었는데, 와, 세면대도 있어. 근데 점프해가지고 해야겠네. 발이라도 닦자. 샤워실도 있고, 와, 이 뭐야, 화장실 옆에 또 뭐가 있네? 오, 냉장고도 있어. 말도 안 돼. 아, 근데 냉장고는 안 열어진다. 이건 뭐지? 어, 전등. 야, 집이 엄청 커졌습니다. 대저택으로 바꿨을 뿐인데. 책도 있어. 아, 책은 안 읽어지네. 와, 2층? 야, 나 진짜 현실에서도 2층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 여긴 자는 방. 떨어요. 와, 여기도 전등이 있어. 침대에다가 애기 자는 방. 이야. 어디 한번 볼까? 새 집에 오니까 한번 누워봐야지. 와, 잠도 잘 와. 집이 크니까 잠도 잘 와요. 벽지가 유니콘이야. 어우, 진짜 귀염귀염하게 집이 변했습니다. 아, 꿀잠 잘 잤다. 크, 이거 봐요. 돈을 잠만 자도 주는 이런 세상. 진짜 현실에도 이런 세상 있었으면 좋겠어. 집이 엄청 넓어졌는데 집이 뭔가 넓기만 해서 좀 꾸며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여기서 편집이 가능하구나. 물건. 오. 아, 역시 여기 있다. 여기 정수기랑 커피가 있는데 진짜 갓겜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커피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고. 크, 아메리카노. 이게 바로 멋진 어른의 세상이지. 아, 진짜 커피 꿀맛이구만. 헐, 네온 사인. 이건 뭐지? 우와, 네온 사인. 이거 어떻게 쓰는 거죠? 벽에다 하고 싶어. 웰컴. 우와. 오. 와, 진짜 집이 이뻐지고 있어. 색상 변경. 노란색 한번 해볼까? 와, 와, 이거 지금 네온 사인이랑 커피 하나 났을 뿐인데. 아, 그리고 집이 뭔가 허전하다 했는데 역시 TV가 있어야 되거든요. TV 없는 집은 집이 아니야. 일단 이런 박스 같은 건 필요 없어. 전부 다 치워버려. 지저분해 보여. 이런 박스도 지저분해 보이고. 와, 여기에다가 클라우드 TV. 와우. 야. 그래, 역시 TV가 있어야지. 그래, 이래야 집이지, 집. 지금 힘들게 집을 다 설치하니까 어느샌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아, 민뚱이도 아프대. 안 되겠다. 아, 너무 아파. 기침이 계속 나와. 민뚱아, 병원 가자. 안 되겠다. 민뚱아, 너무 아프다. 빨리 우리 병원 가자. 평소대로였으면 걸어가느냐고 엄청 걸렸겠지만 오늘은 슈퍼카가 있잖아. 민뚱아, 잘 따라올 수 있지? 간다! 엄청 빨라. 와, 이야, 이 자동차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니. 우와, 병원이. 와,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병원이 어딘지 모르겠다. 아, 도착. 평소였으면 엄청 걸렸을 텐데 되게 빨리 왔어요. 민뚱아, 얼른 거기 차탈 때가 아니야. 일로 와.
참 이게 신기한 게 평소에 아프다가 병원 오면은 그 아픔이 좀 사라진 것 같아. 나만 그런 건가? 선생님 오늘도 너무 아파요. 맨날 아파가지고 신기해 죽겠어요. 민둥이도 아 좋아 돈이 아주 그냥 쏟아지는구만. 선생님 고마워요. 다음에 또 올게요. 돈 벌러 또 와야지. 자 이제 병도 다 나왔고 드라이브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와 이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이 자동차가 이렇게 빠른 거였다고? 이거 수중 자동차. 와 진짜 대박이다. 자 마무리는 이제 어디로 하느냐. 바로 캠핑장에서 해야지. 또 돈 벌 거야. 아 오늘은 어디서 잘까? 오늘은 이 안에서 자야겠다. 오늘 이 안에서 자고 싶은데 어디 한번. 아 이거 들어가려면 200달러나 필요하다고? 아 더러워! 꼼수 안 되나 꼼수? 어? 얼마? 어? 문 안 열고도 잘 수 있네. 어 대박. 이런 꼼수가 있었다니. 민동아 너도 자자. 오늘도 텐트 잠수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끝내야지. 여러분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주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입양하세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럼 안녕.